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과 현대 건축, 러시아 절대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시원. 조금 어렵죠, 그죠? 자, 절대주의가 뭔가? 해체주의 건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오늘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나중에 뉴욕을 다룰 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뉴욕에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줄여서 MoMA라고 얘기하죠. MOMA. 그 뉴욕 가면 꼭 반드시 봐야 될 미술관이죠.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 그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 그곳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이 개관된 게 몇 년도냐면 1929년입니다. 자, 1929년 뭐가 있었죠? 그 증권 주식이 완전히 헛값이 돼요. 그죠? 자, 바로 1929년에 대공황이 밀어닥치죠. 그 대공황이 밀어닥치는 순간에 그 뉴욕에 현대미술관이 생기죠. 현대미술관이 생기면, 미술관이 생기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관장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관장은 나이가 29살입니다. 와, 너무나 좋죠. 우리가 미술관 관장하면 경륜이 많고 머리가 희끗한 이러한 노회한 이런 관장을 앉힐 텐데 그 뉴욕 현대미술관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가의 며느리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입니다. 이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가 하버드 대학의 그 미술사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폴 삭스 교수한테 전화를 합니다. 관장 좀 소개시켜 달라 했더니 자기 밑에 있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알프레드 바라는 29살짜리를 추천한 겁니다. 자, 기꺼이 록펠러 부인이 그걸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이 그 알프레드 바가 1929년에 미술관을 개관을 하고 한 7년 정도 흐른 1936년도에 이제 그 유럽의 추상 미술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본 겁니다. 자, 미술은 점점 형태가 와해가 되면서 추상으로 향해 나가게 되죠. 1936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본 알프레드 바는 여기 나와 있는 큐비즘과 에브스트랙 아트. 에브스트랙 아트는 추상 미술을 얘기하게 되죠. 입체파 추상 미술이라는 전시회를 기획을 하고 이 표를 만듭니다. 자, 이 표는 추상 미술의 흐름을 갖다가 명료하게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가 자 1890년대서부터 1935년까지 제일 위에 우리는 여기에 보면 세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잔서부터 시작을 해서 큐비즘이 탄생이 되고요. 큐비즘이 요 밑에 있는 슈프레마티즘 이제 요 아주 생소한 용어가 나오게 된 미술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실 분들은 1910년대, 20년대 러시아에 있었던 슈프레마티즘을 아실 텐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절대주의인데 요 슈프레마티즘과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그 예술사조가 등장을 하고 이러한 경향은 나중에 바우하우스로 흘러갑니다. 자, 요건 지금 이해를 충분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자, 요런 표로 만들었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확인해 볼 것은 1910년대 러시아에 있었던 이 두 개의 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의 제목은 러시안 아방가르드라고 이렇게 위에 적혀 있고 리볼루션, 혁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뉴 아트, 허러 뉴 월드, 새로운 세계로 향한 그 새로운 예술. 혁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경에 막대기로 이렇게 그 색깔을 칠해놓은 듯한 사각형들이 막 이렇게 그 겹쳐져 있죠. 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레비치입니다. 오늘 키예프 출신의 우크라이나 화가 오늘날 자, 요 그림을 오늘 이해를 해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 헝가리의 그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된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역시 똑같았습니다. Revolution in Art.
혁명의 예술, 그 다음에 러시안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여기 1910년서부터 1920년 사이, 1910년과 20년 사이에 러시아 예술 앞에는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붙습니다.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를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위죠. 전위 예술. 원래 아방가르드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가 군대를 할 때, 적진을 향해 공격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지 않죠. 반드시 적진의 동태를 살핍니다. 적진의 규모는 얼마고, 적진이 그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이런 상태를 갖다가 먼저 살펴야 되죠. 적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천병이 한 개 소대 정도가 적진에 침투를 해서 살핀 다음에 뒤에 있는 주력 부대한테 알려서 맨날 몇월 며칠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자는 작전을 세우죠. 이때 주력 부대보다도 앞서서 나가 있는 부대, 뒤에 있는 부대를 후위 부대라고 부르고요. 앞에 있는 부대를 전위 부대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있는 전위를 영어로, 프랑스 말로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180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군사 용어가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문화 용어로 바뀝니다. 왜 문화 용어로 바뀌느냐 하면 1900년대 상황을 보죠. 자, 야수파의 마티스, 그 다음에 입체파를 일으킨 브라크와 피카소, 네덜란드의 몬드리안,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그림을 그립니다. 얼굴을 전부 다 분해시키고, 몬드리안은 수평수직으로 잘라서 색깔을 칠하고, 과거에 없었던 대단히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그러한 그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미술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아주 실험적인 예술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보편적인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그 예술을 후위 부대, 주력 부대라고 보고 대단히 앞서 나가 있는 예술의 형식을 바로 군사 용어를 도입해서 아방가르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계속 나옵니다. 대단히 실험적인 예술이 1910년대, 20년대만 나온 게 아니라 60년대에도 나오죠. 60년대 누가 나오느냐? 저 뉴욕에서 실크 스크린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앤디 와홀이죠. 그리고 잭슨 폴록은 막 물감을 뿌려댑니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를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아방가르드를 조금 오래됐다고 해서 역사적 아방가르드, 만약 구분한다고 한다면 1910년대, 1920년대 있었던 대단히 실험적인 그 예술을 하는 예술군을 역사적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에 이제 음악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존 케이지가 나옵니다. 존 케이지가 대표적인 음악이 바로 4분 33초죠. 그냥 4분 30초 동안 그 피아노 앞에 앉았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바람소리, 뭐 기침소리, 이게 음악이라고 외치는 거죠. 백남준이가 뉴욕 소호거리에서 이제 첼리스트와 이 연주하면서 첼리스트가 완전히 어떻게 누드가 되죠. 퍼포먼스지. 행위예술이 나옵니다. 60년대죠. 그 다음에 뉴욕에서는 역시 앤디 와홀, 리텐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형식을 들고 나오죠. 이런 그 아방가르드를 네오 아방가르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애써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20세기를 1910년대, 20년대를 역사적 아방가르드로, 그 다음에 60년대 등장한 그 존 케이지, 그 다음 백남준, 앤디 화월 이런 사람을 네오 아방가르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1910년대, 20년대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마지막까지 왕조 국가가 남아 있었어요. 1917년도까지, 러시아 혁명 전까지 왕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러시아 국민의 인민의 90%가 농민입니다. 다른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은 산업화를 위해서 200년 전에 이미 진군을 했는데 농업국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실험적인 예술이 나왔을까? 아주 물음표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아방가르드, 전위. 전위에서는 반드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형식을 거부를 합니다.
20세기 전반에 가장 전위적인 그런 현상은 뉴욕에서 1917년도 전시장에다가 변기를 갖다 놓는 사건이죠. 마사추세츠 시장이 변기를 갖다가 변기 파는 데서 사와서 전시장에 걸어놓고 그걸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념 미술이라는 게 나오죠. 예술 작품은 완성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컨셉,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예술이라는 개념에서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이 탄생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예술 앞에는 꼭 러시아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붙게 된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의 최전선 러시아로 오늘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말레비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이 이상해요. 몬드리안의 그림은 정사각형을 갖다가 수평 수직으로 나눠서 아주 사각형들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각형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각도를 사선구도로 되어 있죠. 굉장히 움직임이 강합니다. 왜 움직임이 강할까? 러시아 당시의 사회적 상황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다. 정치적 프로파간다, 정치적 성향과 예술이 서로 한 몸뚱어리였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풀어봅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20세기 최고의 여성 건축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대문 DDP를 설계한 사람이죠. 자, 하디드입니다. 자, 남성들의 그 건축은 특히 남성의 어떤 주도권이 강하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 혜성과 같이 이라크 출신의 여성 건축가 자 하디드가 등장을 합니다. 세계 건축의 지형도를 바꿉니다. 이 여성 하나가 건축의 지형도를 바꾸게 돼요. 자, 이 자 하디드의 건축전에 이상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린 거냐? 말레비치입니다. 말레비치한테, 자 하디드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누구냐? 바로 러시아 화가 말레비치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오늘 쭉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디드예요. 자, 몸은 조금 이렇게 크지만, 몸집은 크지만, 대단히 패션 감각이 뛰어난 하디드는 이라크에서 태어나서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합니다. 수학을 전공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영국에 유학 가서 졸업작품전으로 뒤에 있는 이 작품을 내놓게 되죠. 이게 보면 회화 같습니다. 자, 이 회화는 도대체 어떤 회화일까? 이런 내용도 같이 풀어보죠. 자, 보는 이 사진은 2019년도 금호미술관의 전시장 모습입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금호미술관에서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전이 열렸습니다. 바우하우스라는 그 디자인 학교, 건축 디자인 학교가 1919년도에 오픈이 되는데요. 바로 2019년이 100주년이죠. 자, 이때 이 전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배경에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 그려져 있죠. 자,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자가 오징어 게임에 보면 거기에 삼각형, 원, 사각형이 등장합니다. 자, 이 바우하우스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전시장에서 이 전시장 공간을 딱 보면서 저는 뭘 느꼈느냐. 저 가운데 있는 검정색 사각형이 바로 이거와 닮았다. 이 그림이 완벽한 추상 작품의 최고 작품으로 불리는 1915년도에 말레비치가 그린 검정색 사각형, 영어로는 블랙 스퀘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2천만 달러 넘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가격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요 크기가 79cm입니다. 아마 5분 정도면 사각형 그려놓고 칠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가격 불문. 왜? 현대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 요 말레비치. 자, 다시 이 표가 나왔네요. 저 사람이 이제 29살에 관장, 알프레드와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936년도에 추상미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해서 이 표를 만들죠. 자, 여기서 가운데 오늘 슈프레마티즘이란 단어를 조금 주목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한글, 영어로 번역된 건데, 자, 이건 넘어가죠. 예. 자, 반복. 자, 넘어갑니다. 미술관에서 만난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 근데 이게 참 오늘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러시아 절대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미술사적으로 막 해석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다녀왔던 전시장 그 미술관과 또 갔다 오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전시에 한 6개 정도를 갖다가 오늘 뽑아서 그 오늘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전시장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4월 7일에 끝났어요. 세종문화관에서 열린 말레비치와 칸데스키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인데다가 중간에 러시아가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관람객이 반쪽이 났습니다. 거기다 중간에 러시아에서 이 작품 빨리 돌려달라고. 전시도 만기가 안 됐는데 뭐 이런 신문기사도 나오고 그래갖고. 자, 요 저 전시장 내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테이트 모던, 템즈강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미술관에서 열렸던 자하디드 전시회. 그 다음에 파리에 가면 놀라운 미술관이 201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12개의 도시 이렇게 팔랑이 있는 듯한 아주 현대적인 이 미술관이 들어섰는데요. 이 미술관의 전시회의 개관전 하면 하여튼 오프닝 할 때 그 전시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죠. 그 전시의 명칭이 시츠킨 컬렉션입니다. 시츠킨이라는 사람이 평생 모은 작품을 그 전시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시츠킨이 누굴까? 시츠킨은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을 갖다가 부모판, 바로 모종판 역할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요 사람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로도첸코라는 위대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요 사람의 전시회가 골마르에 가면, 아주 골마르가 이제 이렇게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베니스라고 해서 운하를 끼고 있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운터리트 미술관인데요. 여기서 열린 로도첸코 전시회, 요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상한 타이틀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태양의 정복이에요. 태양의 정복. 요 태양의 정복은 태양의 정복이라는 그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미술관을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한 발짝 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레비치와 칸데스키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 전입니다. 내부에 전시된 모습을 간략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포스터가 이상합니다. 빨간색이 있죠. 전시장 내부도 다 빨간색입니다. 왜 빨갈까? 러시아를 상징하는 컬러가 빨강이죠. 1917년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할 때 바로 붉은 군대, 또 사회주의 사상하면 바로 레드죠. 공산주의 사상. 자, 그거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글씨가 있습니다. 글씨가 전부 다 수평이 아니에요. 약간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역동적, 사선, 이거와 러시아 예술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예술은 왜 이렇게 사선을 좋아했을까? 사선 구도를 좋아했을까? 자, 티켓을 봅니다. 입장권에 보면 여기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레비치의 대표작 블레스케어입니다. 타이틀은 칸딘스키가 나오는데 사실 미술사에는 말레비치보다도 칸딘스키가 훨씬 더 알려져 있죠. 그런데 칸딘스키는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말레비치를 꺼내고 있죠. 그만큼 말레비치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러한 예술가다. 자, 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러시안 아방가르드의 타임라인을 보면 대략 1905년서부터 1917년, 요 17년이 러시아
대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연도죠. 요 사이에 위대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변화. 그 전시장 입구인데요. 칸딘스키 말레비치에서 역시 정사각형의 레드와 블랙이 들어가 있죠. 저 작품은 전부 다 그 미술사에서는 절대주의 회화라고 부릅니다. 절대주의. 왜 절대주의라고 부르는지는 저 중간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게 되면 저 구조물들이 있는데 저 주황색 구조물들이, 구조물이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시켜서 보고요. 타임라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 전시된 작품을 봅니다. 자, 이 작품. 몬드리안의 그림하고, 몬드리안의 그림하고는 사뭇 틀리죠. 자, 이렇게 막대들이 서로 각도를 달리하면서 이 레이어를 이루면서 중첩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의 어떤 의미가 뭘까? 자, 여기 전시장에 이런 그 벽면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 대단히 아방가르드적인 선언이죠. 기존에 있는 예술을 갖다가 이제 물리쳐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예술이다. 비엔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 이 그 문장은 시의 제목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기에 1910년대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최고의 그 시인 마야코프스키입니다. 자, 마야코프스키가 누구냐? 자, 국내에 보게 되면 이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 마야코프스키의 시선집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910년대 마야코프스키가 쓴 시들이 담겨 있는데요. 저 의미가, 그 글귀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아방가르드가 뭔지 이런 정신 자세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그 서울의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된 그 몇 가지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만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 내용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럽에서 있었던 전시를 하나씩 쫓아가 봅니다. 여기에 꼴마르의 운터린텐 미술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쭉 이렇게 그 내려오게 되면 바젤까지 몇 개의 메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그 다음에 뭐 하이델베르크도 위에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스트라스부르크, 그 다음에 꼴마르가 나오죠. 자, 지도를 봅니다. 자, 이곳이, 지도를 보기 전에 그 운터린텐 미술관 그 입구에 이제 풍경을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 그 플래카드에, 배너에 여인의 모습,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요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 작가가 알렉산더 로드첸코입니다. 자, 저 그 여인의 이름은 릴리 브릭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군지. 자, 여기 지도를 봅니다. 지금 그 스트라스부르크와 그 다음에 꼴마르가 위치한 그 지역은 항상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로는 프랑스가 이기면 프랑스 영토가 됐다가 독일이 이기면 독일 뺏어갑니다. 그래서 독일 문화와 프랑스 문화가 서로 겹쳐져 있죠. 자, 그 알자스 지방, 이 알자스 지방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게 라인강의 지류입니다. 라인강이 흐르다 보니까 그 강이 흐르는 지역의 도시들은 다 운하를 끼고 있죠. 아마 스트라스부르크 가면 스트라스부르크도 베니스처럼 운하가 발달되어 있고 꼴마르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라스부르크와 꼴마르는 여행객들이 항상 몰리는 지역이죠. 꼴마르를 갔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운터린텐 미술관입니다. 운터린텐이라는 뜻은 보리수나무 아래인데 보리수나무가 아니라 라임나무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하튼 꼴마르로 가봅니다. 자, 꼴마르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시티맵이 있는데 저 제일 위에 1번이 뭐냐? 이게 운터린텐 미술관입니다. 자, 운터린텐 미술관이고요. 자, 뮤제 운터린텐으로 가보죠. 자, 이 운터린텐 미술관의 이제 그 미술관이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새로운 모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전까지 그 중세 모습으로 있다가 그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을 중축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지금부터 먼저 보고 그 안에 담겨진 로드텐코의 전시는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주 아름다운 고적한 이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수도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수녀원입니다. 수녀원. 이 그 알사스 지방의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춘 수녀원이었었고 이 수녀원은 1700년대 중반까지 200명이 넘는 수녀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수녀원은 점점 인적이 끊기게 되죠.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척결 대상이 귀족, 왕족, 덧붙여서 바로 사제계급, 수도원계급입니다. 수도원들이 갖고 있던 모든 건물과 땅들이 다 전부 다 국가 땅으로 다 편성이 되죠. 그러면서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수녀들이 점점 떠납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한 10년 되니까 이 수도원에는 200명의 수녀가 남아있었지만 불과 24명만 났습니다. 그러고 몇 년 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빈 수녀로 남게 됩니다. 때로는 감옥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창기병들의 병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 수녀들이 떠난 빈 공간이 1853년도에 미술관으로 개편이 되는데요. 자, 이 수녀원이니까 우리가 중세에 대해서, 그 수도원 건축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그 요 네모난 공간을 클로이스터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클로이스터는, 고딕 아치를 지닌 단복적인 이런 개구부에 의해서 쭉 미음장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곳을 수도사들이 일렬로 지나면서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는 그러한 조용한 햇볕이 내려앉는 공간이죠. 자, 이 공간이 아주 이렇게 그 고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복도에 중세의 유적들이 이렇게 전시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시된 이유는 뭐냐? 꼴마르라는 도시가 1853년도에 뭔가 이 꼴마르 도시를 자랑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이곳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숀 가우어 협회입니다. 숀 가우어. 자, 미술사에서 숀 가우어라는 사람은 이 이탈리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그 가장 뛰어난 미술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요. 독일에 알베르트 뒤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알사스 지방에는 숀 가우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유럽에 가보다 보면 아주 정말 잘 그린 그림이 있다 하면 숀 가우어의 그림인데 숀 가우어는 나중에 동파나가도 여러 장을 그렸습니다. 숀 가우어를 그 기리는 협회가 이제 미술관으로 이곳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수녀들이 이 공간에서 생활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자, 이 운토린텐 미술관 가면 화가가 그린 이 작품이 그대로 이렇게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 운토린텐 미술관을 이제 구글 지도에서 위에서 내려다 본 건데요. 여기에 클로이스트가 있죠. 그죠? 자, 요게 원래는 요것만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쪽 공간도 미술관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쪽 공간도. 그리고 이곳에 원래 수로가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 대혁명 전에는 여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길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되살리게. 이것을 우리는 재생이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청계천 되살리듯이. 이곳에다가 물길을 되살리고 그러면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에 들어가서 중세 미술을 쭉 보고 지하로 와서 이곳에서 이제 현대 미술을 보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건축가의 작품인데 이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헤르조그와 드 메롱이라는 건축가입니다. 헤르조그와 여기 돼 있죠. 자, 이 그 루터리텐 미술관을 확장 계획을 수행한 사람은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 메롱. 정확히 표현하면 피에르 헤르조그와 자크 드 메롱입니다. 자, 요 두 사람 이제 건축가들도 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이 두 사람이 설계한 건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런던에 있죠. 런던에서 가장 그 템즈강변의 중요한 건물이 바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죠.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화력발전소를 사용했던 건물을 갖다가 미술관으로 개조한 건물이죠. 이 테이트 모던 그 저 현상 설계에서 즉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꾸는 현상 설계에서 이 두 사람이 1등으로 당선되는데 맨 처음에 작품을 출품했을 때는 이거 기존 건물을 그대로 출품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여겨보질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부각이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화력발전소라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한 몇십 년 생겼던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건물이죠. 점점 화력발전소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값진 일이다. 그래서 그 템즈강변의 테이트 모던을 가면 일부는 그대로 벽돌로 보존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 건물을 봅니다. 자, 이 그 여기가 운터리텐 미술관이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도 아주 화려하지도 않아요. 요로 들어갑니다. 요로. 그 다음에 이 수로가 다시 재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포메이션 센터가 하나 들었습니다. 자, 요 건물을 보자. 자, 요 건물이 왜 이렇게 삼각지붕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뒤에 삼각형 집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죠. 주변 건물과 서로 조응할 수 있도록, 어울릴 수 있도록 매칭을 시킨 거죠.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이게 바로 그, 산업화되고 현대화되기 전에 옛날의 모습입니다. 옛날의 모습 보면 꼴마르라는 도시는 이런 삼각지붕으로 반복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도시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건물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그 역사적인 맥락이 서로 이어지겠죠. 자, 요런 걸 갖다가 건축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자, 요게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 오직 모노칼라로 해서 이 포인티드 아치가 반복되어 있는 아주 건박, 우리가 고딕하면 화려하고 복잡함을 연상하지만 이 꼴마르에 있는 이 운터리텐 미술관 입구는 헤르조그 드 메롱이 아주 시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고 타이틀도 미술관의 입구도 여기다가 조그맣게 뮤제 운터리텐이라고만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곳에 아주 중요한 미술 작품이 있죠. 이제나임 재단인데요. 자, 그 이제나임 재단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성당이 있는 요 부분에 요 포인티드 아치 요 모티브와 잠시 후에 나올 요 그림을 보기로 합니다. 자, 인포메이션 들어가자마자 로비에서 요 공간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제 현대미술관으로 가는 지하로 가는 통로가 나옵니다. 요 입구를 보세요. 자, 요 입구가 얼마만큼 미니멀하게 처리가 되면서 고딕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모티브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에 창이 하나 있습니다. 요 창도 똑같은 모티브죠. 그리고 새롭게 들어선 현대미술관을 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은 이런 모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교양학적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역시 구창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헤르조그와 드메롱을 제가 이제 그냥 건축계의 길버트와 조지라고 붙였는데요. 이 미술계에 그 길버트와 조지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원래 이 두 사람은 동성애하는 사람입니다. 둘이 작품을 그 합작으로 출품하면서 지금까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면서 이런 그 미술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내력을 봅니다. 요 사람이 바로 자크 헤르조그인데요. 요 사람이 1950년 4월 19일 생입니다. 자, 19일이 며칠 전에 지났네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1950년 5월 8일. 불과 두 사람의 생일은 한 달도 차이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유치원 나옵니다.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같은 중학교 나오고 대학도 똑같이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건축과 갑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똑같이 같이 사무실을 냅니다. 야, 30년 넘게 생활합니다. 어? 평생 동지가 되죠.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술가들은 의견이 강해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이 또 역할 분담을 합니다. 이 사람은 디자이너고요. 이 사람은 매니지먼트입니다. 설계를 하면 이 사람이 다 관리 다 해요. 이렇게 해서 이 헤르조그와 드메롱은 세계적인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한 건물이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바로 북경에 있는 북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바로 뭐야 그 제비지처럼 되어 있는 바로 헤르조그 드메롱. 자, 이 두 사람은 대학 때 누구로부터 공부를 받느냐, 누구로부터 저기 그 지도를 받느냐, 여기에 알도 로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현대 건축가입니다. 이 알도 로시는 도시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역사성과 장소성을 중시한다는 개념이 뭔지 살펴봅니다. 이 사람입니다. 알도 로시. 이탈리아 가면, 모데나에 가면 거기에 이제 모데나의 묘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아주 나타나 있는데요. 이 알도 로시가 추구하는 것은 도시의 역사성, 도시의 맥락입니다. 자, 이 맥락이라는 게 뭘까? 역사성이라는 게 뭘까? 도시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는 그 피렌체를 설명을 드릴 때 피렌체 지오토의 종탑에 올라가서 이 그 피렌체를 내려다 보면 피렌체의 모든 건물들이 전부 다 붉은색 기와로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맥락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도시로. 이게 맥락인데요. 서울을 한번 보죠. 서울이라는, 한양이라는 도시는 구한말까지 초가집, 귀하집, 고궁이 서로 어울려서 그야말로 한양만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맥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국적불명의 박스형 건축물, 콘크리트 건축물들이 온 도시를 다 감싸고 있죠. 남아있는 곳은 북촌과 덕수궁과 경복궁 몇 군데 되질 않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도시의 맥락이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맥락,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건축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강조한 게 바로 알도 로시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맥락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 이게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컨텍스트. 자, 좀 어려운데 이 컨텍스트는 오히려 문학에서 많이 씁니다. 문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번역을 하면 문맥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문맥이 잘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설도 읽기가 쉽고 대화가 쉽게 통하죠. 그런데 문맥이 서로 안 맞아요. 앞뒤도 안 맞고 전후도 안 맞고 의사소통이 서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학에서는 컨텍스트는 바로 문맥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맥락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흔히 콘이 들어가면 전치사
앞에 있는 그 콩이 들어가게 되면 위드란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보를 갖다가 그 교환할 때 컨펌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같이 축하를 해준다고 했을 때 콩그레츄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콩은 위드입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섬유에 낫실과 씨실이 잘 조화롭게 짜여진, 잘 짜여진 조직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질을 텍스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도시는 섬유의 재질처럼 하나의 낱개의 건물들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카펫처럼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이 컨텍스트, 건물 하나하나가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룬다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만약 이것을 문장으로 보면 건물의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단어가 됩니다. 단어와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서 문맥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의 개체 건물들이 옆에 있는 건물과 그 다음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거리가 되고 거리가 모여서 도시의 특성이 되는 거죠. 한때 동숭동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동숭동의 붉은 건물, 붉은 벽돌 건물들이 서로 조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우리는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헤르조그와 드메롱은 바로 그러한 도시의 맥락을 아주 강조하는 이러한 건축가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덕분에 운트리텐 미술관을 갖다가 아주 성공리에 개조를 했다. 자, 이 컨텍스트가 잘 구사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어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930년대 여기 나와 있듯이 석조 건물로 이렇게 대부분 세워졌습니다. 모든 대학의 이렇게 건물들이. 그런데 1980년도에 정림건축이라는 데서 이화여자대학교에다가 법정대학과 여기 나오는 중앙도서관과 이화여대 부속유치원을 새롭게 캠퍼스 내 건설을 합니다. 기존 건물의 석조의 모티브가 그대로 삼각지붕으로 그대로 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건축에서는 맥락을 맞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맥락을 안 맞추어서 독특한 건물을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도시가 나이를 먹으면서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는 맥락을 갖춰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건축에서 사용되는 용어, 맥락, 컨텍스트, 이런 단어를 소개해 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 그 골마루에 있는 운터리텐 미술관의 요 모습들은 주변에 있는 모습들과 서로 맥락을 고려해서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요 부분이 이제 가시면 로비입니다. 그래서 이 골마루 미술관이 조금 독특한 게 여기에 이제 그 미술관 가면 대부분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제 오디오를 빌리게 되죠. 근데 아주 행복하게도 여기에 한국말로 됩니다. 근데 일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주 그냥 한국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지 그래갖고 여기에서 오디오를 빌리면 한국말로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바로 요 공간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아주 그 고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나무의 이런 그 슬라브 천장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조그 미련의 그러한.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지하로 연결되는 요 공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르케오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아르케오프는 바로 이제 여기가 옛날 수녀들이 그 노동을 했던 곳입니다. 씨를 뿌리고 뭐 경작을 하기도 하고 요 아르케오프라는 지역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 지역까지 다 흡수를 해서 이제 운토리텐 미술관을 이제 규모를 확장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이제 그 수녀원의 옛날 모습인데요. 이쪽이죠. 이쪽을 갖다가 이제 미술관으로 새롭게 편입시킨 거다. 자, 그래서 지하로 갤러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다가 여기 아르케오프라는 지역에다가 새롭게 미술관을 세운 거죠.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층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내부를 잠깐만 더 구경을 하죠. 자, 복도에서 중세 유물을 구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운트레텐 미술관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자리 잡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젠하임 재단회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중세 미술은 다 그 작품이 그 작품 같고, 이, 뭐, 이렇게 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저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게 되면, 저 그림이, 이제 저걸 우리가 딱 접으면, 이렇게 이제 예수가 있는, 십자가 있는 모습이 가려지는, 우리가 삼면화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 그림이 이젠하임 제단화입니다. 자, 이 이젠하임 제단화를 조금 더 가까이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모습이죠. 요 모습. 여기에 이제 예수가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실제로 현장 가서 보게 되면 예수의 몸에 온갖 피부병들이, 피부질환들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볼 때 이 피 흘린 흔적이 있지만 피부질환이 있는 그 이 예수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 맥각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맥각병이 뭐냐면 서양은 빵을 많이 먹죠. 특히 호밀빵을 먹습니다. 호밀에 맥각균이 있는 걸 갖다가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그 사람이 그걸 먹고 나서 맥각병에 걸립니다. 페스트처럼 막 그 피부 질환에 걸리게 돼서 나중에 죽게 돼요. 근데 유달리 이 콜마르 지역에 그 맥각병 환자들이 많아서 성 안토니오스 수도원의 그 성 안토니오스 병원에서 맥각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시설이 마련됩니다. 그때 막 맥각병에 걸린 환자들이 그 이 제단화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정신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1500년대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린의 발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이 성 안토니우스 병원에 있던 이 그린의 발트의 이젠하임 제단화가 바로 운터리텐 미술관으로 오면서 중세 미술의 가장 그 대표적인 미술로 그 인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러 이 운터리텐 미술관을 오게 된 거죠. 원래 이 그림은 9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 이제 그 그림들이 쭉 이렇게 성당 내부에 전시가 되어 있고 역시 한국말로 잘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제나 저 운터리텐 미술관은 이젠하임 제단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주로 왔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현대 미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시장이 마련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젠하임 제단화고요. 자, 요 입구를 지나서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그 아르케오프 현대 미술 쪽으로 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가면 이상한 전시가 나옵니다. 자, 러시아 말이 써 있죠. 자, 여기에, 근데 이 글씨가 이상해요. 대각선으로 흐릅니다. 그죠? 대각선으로 흐르는 이 미술 전시회의 그 전시 작품의 타이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로데첸코라는 러시아 화가이자 사진작가의 전시회입니다. 알렉산더 로드첸코. 자, 그 또 하나 이제 미술 존으로 이렇게 변환되는데, 예, 또 다른 게이트가 있는데, 역시도 레드에다가 대각선을 흐르고 있죠. 자, 여기 지금 조금 조명이 있어서 흐립니다만 여기에 로드체코가 제작한 작품이 이렇게 두 작품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수평 수직이 아닙니다. 격자로 대각선이 흐르죠. 제일 밑에 레드가 있고요. 레드는 직사각형에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각형이 있죠. 이렇게 레이어를 이루면서 중복이 되면서 사진들이 여기에 그 결합되어 있습니다. 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포토 몽타주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포토샵이죠. 자, 1839년도에 다겔에 의해서 사진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19세기 후반에 사진이 상용화되면서 20세기 초반에는 사진 작품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사진을 원판으로 이용했습니다만 러시아 화가들은 사진을 잘라서 결합을 시킵니다. 이런 몽타주 기법이 탄생된 곳이 바로 또 러시아고 그 대표적인 작가가 알렉산더 로드첸코다.
왜 사성 구도인지, 요거는 이제 오늘 수업에, 자, 여기에 로드체코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로드체코 본인이고요. 요 밑에 손을 벌리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러시아 예술을 할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이 알렉산더 로드체코가 찍은 이 여인의 이름은 릴리 브릭입니다. 릴리 브릭은 수많은 예술가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시인, 문학가, 바로 1910년대 여성으로서 남성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정치를 논하고 예술을 논했던,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예술가의 모델이 되고 이렇게 사유를 공유했던 사람을 뮤즈라고 부르죠. 자, 알렉산더와 서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교류했던 이 사람은 남편 이름이 뭐냐면 50브릭이입니다. 50살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50브릭입니다. 50브릭은 역시 러시아 문학가입니다. 누구하고 교류했느냐? 마야코프스키하고 같이 모여서 문학을 논하던 사람입니다. 50브릭의 아내가 바로 릴리 브릭입니다. 그런데 이 릴리 브릭과 마야코프스키가 통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부인이 그 예간 남자하고 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마야코프스키가, 50브릭이 항의를 해야 되는데 웃습니다. 왜? 자기가 마야코프스키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살기도 합니다. 자, 이 릴리 브릭. 자, 이 마야코프스키가 찍은 사진을 보세요. 자, 위에서 내려다 봤죠. 이 당시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없습니다. 역동적이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예술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을 추구한 사람을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로드체코 사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 사다리로 올라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것을 부감으로 올려다본다고 얘기하죠. 자, 이런 사진들. 자, 이 로드체코, 알렉산더 로드체코의 사진은 왜 사성구도일까? 왜 사도를 즐겨 사용했을까? 이 얘기를 해봅니다. 전시장 위에 로드체코 사진이 있고요. 자, 또 전시장에 가보면 저게 칼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작품의 주인공도 릴리 브릭이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예술을 다룬 책이라든지 혹은 이런 그 자료들에 보면 자주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건강한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고 있는 이 모습. 자, 1910년대가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지만 예술가들은 이렇게 뭔가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진취성을 갖고 있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릴리 브릭을 좋아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마야코프스키죠. 자, 마야코프스키가 릴리 브릭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자, 옆에 이 사람은 릴리 브릭이고 남편 50브릭이 아니라 마야코프스키입니다. 마야코프스키예요. 자, 두 사람이 다정하게 혁명 동지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야코프스키 자살을 합니다.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사망을 합니다. 1930년 4월 14일 날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죽을 때 글을 하나 남깁니다. 그 글이 이제 원고에도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야기거리도 만들어주지 마오. 죽은 자는 가십을 싫어하오. 어머니를 위하면서 쭉 나가다가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나옵니다. 릴리 브릭.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가면 완성하지 못한 신은 브릭 부부에게 전해주시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마야코프스키의 이런 마지막. 그리고 마야코프스키는 1910년대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나중에 소련 러시아 정부가 마야코프스키가 살던 지역에다가 박물관 하나 만들어줍니다.
근데 박물관이 되게 이상해요. 레드에다가 거의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죠. 왜 이런 모습으로 디자인했을까? 러시아의 상황과 서로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자, 내부입니다. 내부 전시 공간도 범상치가 않죠.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런 그 디자인을 해체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해체주의 건축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야코프스키의 그 박물관은 왜 사선구도의 파괴적 디자인을 하고 있을까라는 또 물음도 같이 던져봅니다.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전시장. 파리에 루이비통 재단이 그 개관한 미술관으로 가봅니다. 2014년. 이제 개관된 지가 한 8년 정도 되네요. 근데 이 미술관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미술관입니다. 아마 파리 가면 이 미술관, 우리가 파리 가면 미술관이 루브르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뽕피드 미술관, 로댕 미술관, 이 정도 생각하는데 반드시 다음에 여행을 가실 때는 블루뉴 숲이라고 있습니다. 블루뉴 숲에 이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배에, 우리가 항해할 때 배에 돛 12개가 결합된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프랑크 겔입니다. 현대 건축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물을 디자인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죠. 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미술관이 98년도에 오픈을 하자 이 루비똥 회장이 아주 그냥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디자인이니까 이 프랑크 게리한테 우리 재단 미술관도 한번 설계를 해달라. 2001년도에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추진이 안 돼요. 왜냐? 이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바로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여기가 개선문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루브르입니다. 쭉 이게 이제 바로 이 축선상에 그 도로가 오스망에 의해서 쭉 계획이 되는데 샹젤리제 거리가 있고요. 자, 여기에 거대한 정원이 있습니다. 런던에 하이드파크가 있다고 한다면 파리에는 블루뉴 숲이 있죠. 이 블루뉴 숲, 요 도로 안에 선상에 여기에 미술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이 계획이 되면서 환경단체, 공원보존협회에서 거세게 반대합니다. 이 공원에 웬 미술관이냐. 그리고 이 미술관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입에 이렇게 초입도 아닙니다만 가보면 이 도로선상이 있느냐 해서 거세게 반대를 해서 추진이 안 돼요. 그러다가 미술관 자체가 예술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미술관은 60년 후에 루비똥 재단이 프랑스한테, 파리한테, 권한을 넘겨주겠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2014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자, 바로, 자, 멀리 에펠탑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숲 속에 요 건물이 들었습니다. 아주 이제 현대의 미술관은 미술관 건물 자체가 독특한 특질을 가져야만 여행객들도 찾아오고 그 미술관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죠.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건물 자체가 이 하나의 조형물처럼 보이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루비똥 미술관. 자, 이 미술관입니다. 위에서 본 거. 자, 대도세 12개가 이렇게 감싸여진 이 모습. 그러니까 현대 건축의 이 흐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건물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내부를 보면 껍데기에다가 되게 감싼 겁니다, 이건. 그 실제로 내부 전시장 가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관이 구성이 되는데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을 때 루비똥 재단은 고민을 합니다. 개관전을 어떤 전시를 할 거냐? 고민을 한 끝에 바로 2014년 10월 완공을 할 때 그 전시회 포스터입니다. 자, 여기에
그 고갱의 작품이 있죠. 타이티 섬에서. 근데 이 작품을 서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바로 슈티킨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티킨, 조금 더 큰 글씨로 보죠. 컬렉션 슈티킨, 슈티킨. 자,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슈티킨이 어떤 사람이냐? 자, 아주 그 이 전시장에 이제 전시됐던 이 작품들을 보면 마티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 미술사 책에서 이 책, 이 그림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마티스의 유명한 이 작품들이 전부 다 시츠킨이 구입한 컬렉션한 작품들이라는 얘기죠. 자, 이 작품. 자, 이 작품.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1908년도에 완공된, 완성된 댄스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왜 제작이 됐을까? 시츠킨이 마티스한테 러시아에 있는 자기 집에 현관 위에다가 걸 작품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 작품이 완성된 거예요. 시츠킨이. 그럼 시츠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작품은 또 타이티. 이 작품 이외에 무려 20작품 넘는 작품을 갖다가 고갱 작품을 시츠킨이 역시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세르게이 슈츠킨이 나오는데 이 사람입니다. 세르게이 슈츠킨, 1854년도에 태어나서 1836년도에 사망한 이 사람. 이 사람은 오늘날 러시아에 가면 두 개의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에르타미주 미술관, 슈츠킨 미술관. 이 두 개의 미술관이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이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러시아에서 이 포목,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이렇게 저 수출을 하는 그러한 그 장사꾼 가문의 이제 그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자, 자, 요 슈츠킨의 초상화가 누가 그린 거냐? 마티스가 그린 겁니다. 마티스하고 친구처럼 지냈다는 얘기죠. 러시아의 그 무역상이 마티스하고 친구처럼 보냈다. 자, 바로 시츠킨의 대저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기업을 한 거죠. 당시에 재벌 가문들, 귀족들은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대혁명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이 시츠킨 가문은 그러한 기존의 땅을 소유했던 지주들하고 틀립니다. 이 시츠킨 가문은 산업화 가문이에요. 새로운 산업시대에 이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자, 이 시츠킨 가문이 이제 무역을 해서 파리에 가서 물건을 팔면 돈을 갖고 돌아오면 되죠. 그런데 시츠킨은 그냥 돌아오질 않습니다. 당시에 파리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을 만나갖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구입합니다. 그걸 구입을 해서 자기 저택에 빼곡하게 여기다가 벽면에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이면 모스크바에 있는 화가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스크바에 있는 화가들은 유학을 안 가도 돼요. 동시 타임으로 저 파리에서 유행하는 그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인상파서부터 뭐 후기 인상파서부터 피카소까지. 자, 그러니까 낙후된 러시아가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게 파리 화단의 분위기를 갖다가 시츠킨의 대저택에서 흡수하시던 거죠. 일요일 날은 개방합니다. 자, 이 작품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고갱 작품이 있죠. 그죠? 자, 이 작품을 이제 화가들이 어떻게 돼요? 모스크바 화가들이 와서 흉내내는 겁니다. 어? 졸지에 그냥 고갱의 작품에 버금가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현관에 위에 뭐가 있어요? 마티스가 주문한, 마티스의 작품을 막 써주니까 마티스는 이제 신이 난 겁니다. 굳이 파리 화단에서 애써 팔을 필요성이 없어요. 저 러시아에서 한 번 오면 막 작품을 구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작품을 주문 제작받아서 저 댄스라는 작품이 나오죠. 자, 이 작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피카소 작품들이 있죠.
입체파. 이 작품이 250점에 가까운 이 작품이 이제 러시아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어떻게 돼요? 자본가니까 압수당합니다. 압수당한 끝에 한동안 그 감금되어 있다가 이게 그 세상에 나오지 않다가 이제 에르타미즈 미술관과 푸시킨 미술관 이런 데 전시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러시아 밖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루비똥 재단에서 미술관을 갖다가 개관하면서 그걸 어떻게 돼요? 초청을한 거죠. 그래서 루비똥 미술관 개관 전 이름이 시츠킨 컬렉션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세르게이 시츠킨은 러시아 제정 말기에 직물산업으로 성공한 부르주아였었다. 시츠킨 집안의 인물들은 그 사뭇 다른 귀족과는 달리 자녀들은 독일로 전부 다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똑같이 이 자식 네 명이 전부 다 미술 작품에 수집하는 거에 눈독을 들입니다. 자, 형은 베르나르는 주로 로코코 예술, 프라고 나르라든지 부시에라든지 베르메르라든지 이런 사람의 눈독을 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반은 로댕 드가 루누아르. 그런데 막내인 세르게이 슈츠키는 형들이 다 네가 기업을 맡아서 해라 하면서 컬렉션을 안 하다가 43살이 돼서야 겨우 이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마티스, 고갱, 그 다음에 이런 그 피카소 이런 작품들을 구입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의 오늘날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된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퀄리티를 지닌 작품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저택에 전시를 해놓고 일요일날 화가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러시아 화가들이 급진성을 띠게 되는 그러한 동기를 마련하게 되죠. 시츠킨이야말로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모종판을 마련한 그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츠킨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를 떠나지만 이 사람이 남긴 이런 예술은 러시아 미술관을 풍부한 이런 모더니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한 10분 정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